안녕하세요. 오늘은 배구 입문 과정을 수료하신 형님 팬분이 계신데 두 선수가 배구 포지션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잘할 자신 있으신가요? 네. 네. 나도 모르는 배구를 누구에 가르쳐? 나와주세요. 귀여워. 안경 벗겨서. 좋아주잖아. 고마워. 형한테도 앞으로 그렇게 말해줘. 응? 형한테도 앞으로 그렇게 말해줘. 징그럽게 봐. 안녕, 여자야. 응? 좋아요. 앞에 있는 두 오빠 같아, 삼촌 같아? 오빠. 여기는 아빠. 아차, 아차. 오빠들한테 인사해줘. 주아 자기소개. 주아 몇 살이에요? 네 살. 이름 뭐예요? 이주. 저는 한상길입니다. 저는 장준호입니다. 귀여워. 배구가 뭐라고 배웠지? 손으로 하는 거. 오빠 배구. 배구? 공놀이, 공놀이. 공놀이는 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공놀이를 체육관에서도 하는 거야. 추워서 안에서 하는 공놀이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말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 와가지고. 오늘은 오빠들한테 조금 어려운데 심화로 배워보자. 윙크했어. 오빠 배구할 때 무슨 사람이야? 오빠는 브로킹 못하는데 브로킹을 주로 하는 센터 포지션이야. 팀에서 키가 큰 사람이 센터 포지션을 해. 오빠도 같이 센터야. 어찌 모르잖아. 공 때려 이렇게. 하나 둘 셋. 꽂자. 꽂자. 누가 더 잘해?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는 다람쥐 먹는 밥이고. 귀엽다. 센터 말고 또 뭐 있어? 레프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어. 그게 뭐야? 설명해 주세요. 주아 모르면 요구르트 뺏을 거야. 주아야, 오빠들이 포지션이 뭐라고 했지? 모르지? 요구르트 압수. 포지션이 뭐라 그랬지? 센터. 센터! 센터는 뭐 하는 거라 그랬지? 오빠들은 센터야. 센터인데 가운데서 이쪽 상대방이 공격하는 거를 브로킹하는 포지션이야. 맛있어서 박수 친 거지? 그리고 레프트라는 포지션이 있어. 뭔데? 레프트는 공격수야. 어떻게 공격해? 상대방이 서브를 치면 그거를 받아서 공격하는 사람이야. 뭘? 그 라이트. 라이트도 있는데 라이트도 공격수야. 두 개 써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리베로야. 수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을 말하는 거야.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이야. 네, 큰데. 주아 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세터야, 세터. 세터? 공격수들이 공을 때릴 수 있게 토스를 해주는 사람이야. 공을 때릴 수 있는 것. 공을. 때지. 아, 그 때지야? 아. 오빠 센터 말고 다른 거 뭐 하고 싶어? 오빠는 레프트 해보고 싶어. 왜? 공 많이 때리잖아. 그래야 돈 많이 벌지. 상길 오빠는요? 오빠는 세터 하고 싶어. 왜? 재밌을 것 같아서. 주아야, 두 오빠 중에 누가 더 멋있는 오빠 같아? 그냥. 역시 애들은 거짓말을 못해. 오이구. 옷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빠들 우승하면 뭐라고 해줄 거야? 축하해요. 영혼 없다. 축하해요. 오빠 이동할 때 같이 가도 돼요? 맛있는 거 사줄게. 요구르트 100개 사줄게. 뭘? 왼손 해야지, 왼손. 아. 주아야, 오늘 오빠들이 더 잘 알려준 것 같아? 전에 언니들이 더 잘 알려준 것 같아? 오빠 언니. 주아야,
이제 축구보다 배구가 좋지? 배구. 배구? 진짜야? 주아야, 배구보다 축구가 더 좋지? 네. 오빠 오늘 재밌었어? 주아 봐서 재밌었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주아처럼 생긴 딸 것 같아. 좋지. 응? 볼리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오빠 사랑해. 승마하면 삼촌인데 자꾸 오빠라고 시키니까 삼촌 오빠 이렇게 나오네. 똑똑한데. 알지? 안녕. 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오빠.